KYW121호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계 소문이가 스티커 3개요. 땡큐. 고마워. 폴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내가 너무 건물을 이쁘게 지르려다가 이게 약간 약간 강박 플레이가 된 것 같아. 좀 지저분하게 해야 되겠어. 저는 아시아입니다. 일단 CD키를 바꿔보시고, 만약 그게 아니면 인터넷이랑 뭔가 이 배틀넷이 호환이 안 되는 스타크래프트랑 그때 뭐 지웠다가 다시 깔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레지스트리 같은 것도 한번 갱신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SKY, 스카이 8207님 별풍선 3개 고맙습니다. 땡큐. 헤이! 감사합니다. 요거 다음에 저거 갈게요. 근데 왜 때 내가 토스를 했대? 토스 안 쳐봤어. 아시아나 PC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서버마다 뭐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고 있는 것만 없지. 예, 한가지. 캔사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CD키 변경 프로그램 제가 지금 적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좀 메모해놓으세요. 프로게이머 출신, 저 프로게이머 출신 아닌데요. 예. 저 같은 일반인도 여러분들이 방송하면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면은 이 시청자들이 내 팬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런 프로게이머를, 그냥 게임이 뭐 같이 즐기면 되는 거지. 꼭 그걸 뭐 전문적인 3일 이렇게 뭐, 와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 저 일부러 왜 풀었대? 네. 이게 불편해 보이는데? 옵드라 138님 1-1은 공용이 감사드립니다. 자, 종족은 일단 우리 표현이 올토스 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아요. 유리한 건 맞고요. 아니, 우리 평가야? 아, 뭐야 얘? 뭐고 이거? 아, 딱 떠났네 이거. 아,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방송 하다 보면은 친선 경기 하고 싶으면은 이제 오시겠죠. 예. 그럼 저는 이제 뭐 수락하는 거고. 네, 아셨어요, 아셨어요. 자, 캐논을 항상 먼저 하나를 안전하게 박아주는 거. 이거 제일 안전하고요. 일단 일군 견제는 수시적으로 먼저 들어가주는 거. 테란으로 가면 이제 벙커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견제가 좀 힘들어요. 근데 프로토스는 캐논이 없으면은 이 마키가 좀 실로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좀 다치세요. 하지만은 지금 실로즈 너무 많아요 이 친구가. 이거 체크를 하나는 막 짱나게 뽑네. 잘 뽑는다 실로즈 막 잘 뽑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6게이트 기본적으로 6게이트 질러 정도로 하면서 태크 타면은 좀 물량도 많이 나오면서 적당히 태크도 탈 수 있는. 예전에는 제가 4게이트 저 더블 간 다음에 견제를 자주 갔거든요. 그러면 견제가 빨라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변태 같아가지고요. 물량 팀플을 조금 약간 타기 위한 그런 빨무를 하고 있죠. 제가 오 마크 할게요. 여기 가세요. 하나는 이제 어차피 헬프를 가야 되겠지. 야, 마크 하려고 했는데 올라가 붙다 야 벌써. 자, 일단 마크 해줘야 되는데 지금 먼저 올라가 버려. 아우, 심시디가 좋아요. 백 심시디 좋네요. 위에 칠러가 빼요. 빼야 됩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천천히 하면 되고, 어차피 적어도 방어는 잘했지만 그만큼 성큰 방어를 했기 때문에 탱크가 느리단 말입니다. 마린을 성나물 대가리 따듯이 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쭉 가가지고 칠러시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마린이랑 싸울 수도 있어요. 무빙 어떻게 하면서 쌀떼기 없이 칠러 앞에 있는 놈이랑 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인파이트! 인파이트로 가줘야 됩니다. 근데 복싱을 배웠었는데 뻥입니다 사실. 복싱을 배운 적 없고 킥복싱을 제가 이제 3일 정도 배웠습니다. 왜 3일까지 배웠나?
킥복싱이 3일 딱 다니니까 배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 4일 째되니까 다리를 째더라고, 다리를. 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다음부터 못 가겠더라고. 어? 4일째 되니까 다리 째는데, 아니, 그 킥복싱 주먹만 쓰면 되는데 왜 다리를 왜 째입니까? 으아악! 하면서 해. 다리 째는 바람에 제가 안 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일단 다리 뭐 째는 게 싫은데 뭐. 그렇습니다. 다리를 째더라고. 아,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입구 쪽에, 예. 이제는 견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경력을 조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입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견제를 갑니다. 이 친구가 이 질러스 타면 잘 뽑아요. 근데 그만큼 테크가 잘 올라가는지는 조금 의문점이고요. 다리 찢기. 예. 다리를 찢고 하면 되게 고통스럽다. 왜냐면 킥을 하려면은 다리를 찢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막 그냥 발차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뽑아주고요. 자, 일단 견제, 체크는 안 되지만, 잘해요. 움직임이 칠러들이, 아까 움직임이랑 이런 반응 속도가 되게 좀 고스피드 갑니다. 이거를 탈탈 털어줘야 되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그냥 싸그리 없애줘야 돼요. 아니, 그, 도스 산토스 주니어, 그 도스 산토스처럼, 뭐, 발차기를 할 줄 알지만, 약간 저, 복싱 위주로 저, 할 수도 있으니까, 킥복싱. 니킥은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탈런. 탈런 안 막히도록 일단, 탈런 잘 지켜야 되고요. 항상 인구수랑 자원 상황은 여러분들 자주 찾아보면 자원 관리랑 인구 관리가 잘 돼요. 대신에 그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기본적인 내 병력 생산이나 이런 거 조금, 쉬면 안 되겠죠. 근데 자원이랑 인구만 찾아봐도 자원 관리랑 유닛 생산이 잘 됩니다. 왜냐면 자원을 써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원 관리 하면서 물량도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6시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이쪽으로 쫙 붙어가지고 들어가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쫙 붙어가지고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가 지금 방어를 잘하고 저 친구가 중후반되면은 물량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일꾼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 또 약간 탄력 받은 거를 갖다가 조금 약간 사그라들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방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다음 뭐 우리가 헬프를 안 가도 9시는 잘 맞고 11시는 입구 포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헬프를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내려 삐까쥬. 오! 잘 뺐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거는 키핑 매어너라는 겁니다. 키핑 매어너. 키핑 매어너를 좀 주면서 붙이면은 바로 다시 한번 찢어주는 그런 상당히 변태적인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마치 없는 척 하면서 자, 일단은 저거부터 탈탈 털어주고 아직 일꾼 안 붙여놨습니다, 그죠? 한 마리만 다 붙여놨네요. 일단 붙인 척 하려고 제가 딱 몬댄자 하크. 자, 아, 좋아요, 좋아요. 싸먹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약간 말투, 그런 요맨. 선생님이란 말투를 나 말고도 쓰는 사람이 있나? 선생님이라고요? 나라 피카츄! 없었는데, 하나가. 없어. 없어. 윌레 질러, 그건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니? 어? 밥까지 뜸이 줘야 되나 지금? 어? 밥까지 지금 뜸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케이, 컨세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테라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테라는 보통 타르키를 말이 그죠 둘러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짜증난다 말이죠. 들어가기가. 자, 하지만은 커세어가 맞아주면은 개한타라는 거죠. 오, 예. 쭉 들어가면서 메카닉을 가버렸네요. 메카닉. 그러면은 이제 주고 피카츄 올려 뭐 요거는 다시 가면서 드라곤 있겠죠? 드라곤 드라곤 있겠죠? 드라곤 있겠죠? 역시 드라곤 있네요. 하지만은 하면서 빅 어디요? 거기요? 피카츄 아 뭐야? 한 번 더 찢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찢어?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한테. 어떤 유닛들 말을 안 들어요. 깼네 진짜. 미드라인도 한 번 확 찢으려 그랬다. 안 되네. 근데 일꾼이 별로 없어. 잘 피하는 게 일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피하는 겁니다. 호이는 뭐 하는 자식이죠? 호이는 뭐 하는 자식이죠? 아 근데 빨간색이 반응도 좋고 잘 막네. 하면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테란을 경유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 자 그래도 그 저 캐논 도배는 본진 쪽이 좀 잘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3포지 돌리면서 업그레이드를 좀 신경 써주고요. 오케이. 캐논은 그걸로 정리하고 미네랄이 많으니까 조금 시원하게 소모를 하고 또 약간 이제 돌리고 저 견제도 좀 가지고 그럼 됐어요. 저는 이제 좀 견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저그 쪽으로 한번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이 제가 볼 때 아까 한번 올킬을 다 했기 때문에 힘은 별로 없어요. 힘 별로 없고 저는 그런 저 벌처 마인 박는 애들 치고 저는 저 잘한 애들을 잘 못 봤습니다. 쭉 밀릴 거예요. 하면서 쭉 밀리고 밀면서 오 됐습니다. 자 지시 끝났고요. 저거가 물량이 좋은데 자 저거가 지금 여기 딱 쳐다보고 있을 때 쭉 들어가가지고 힐러 떨어가지고 한테를 들어가지고 찢어주고 다시 내려가지고 야 한 번 더 삐깟죠. 51킬 요매요. 자 여기는 뭐 안 뜨고 있습니다. 왜냐면 불쌍하니까 자꾸 죽이지니까. 자 여기 가면서 와우 판타스틱크 슈퍼맨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사이다였습니다. 사이다 여러분 사이다 같았어요. 아! 오! 아 예. 환타이니? 어? 아 너 왜 이렇게 막혀 근데 계속? 짱이 나네. 능력 많은데 업이 좀 딸려서 그런가? 자살 조공대 똥 밟았네.
이거 뭐 잘한다 상대. 이 삼토스를 상대로 저 정도로 하는 거면 애들 어느 정도 전적이 괜찮다 소리거든요. 플레이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견제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견제를 잘 막는 사람이라도 샤트 한 3마리씩 이래 가면은 되게 막기가 빡셔요. 나도 쇼가 막힌다. 올라가지고 이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핫템 탄 거. 핫템 탄 거는 최대한 뒤쪽으로 숨어주고요. 그러면서 U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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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일단 먼저 피할 것 같은 곳에 먼저 찢어주고 먼저 찢어주고. 어? 잘못 찢었네? 이대로 찢은 거였나? 어, 저 친구 잘했어요. 근데 그죠? 빨간색 잘하네. 빨간색 그저 한번 봐야 되겠네. 아, 수지 상세.